아,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여기 아까 그 당구, 내안의 카운티 모델에서 갔다가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당구동에 지금 887번인데요. 여기 원주 당구 내안의 카운티 에드파크가 지금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 이제 그 세대 수가 919세대예요. 그러니까 입주년으로는 2020년 6월이고요. 지금 여기가 아까 지금 총 5천여 세대에 이제 그 당구동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돼요.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가 아까 이 원주 시내 이 역세권이라서 저쪽으로 저 주변에 그 초중고 그 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그 도서관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2019년 개통 예정인 남원주역 그게 차량으로 5분 거리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그 중앙선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강경성 지금 여주까지 다니는 거죠. 강남에서 그게 지금 이제 요그 남원주역까지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개통이 되는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인근으로 뭐 지금 시내권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오히려 지금 아까 시세 대비 가격을 봤을 때그 아까 그 인근의 무실 그 우미리 아파트 거기가 지금 시세하고는 아까 가격대가 6, 7천 저렴한 거 매력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주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그쪽 그 혁신도시에서도 이 아파트를 보러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 꼭 만약에 그 홍보관에 가보시고요. 그다음에 요 현장도 직접 와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직접 두 눈으로 보셔서 요 인근의 학교라던가 편의시설 그다음에 단지가 위치한 그 입지 요거를 꼭 확인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. 지금 원주하면 혁신도시만 생각났는데 요 지금 원주 내에서도 시내권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요 당구동 일대 5천여 세대가 미니 신도시급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꼭그 혁신도시 아파트보다는 시내권 가까운 아파트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요. 여기까지 지금 현장 앞에서 소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